자, 그래서 일단 한병 주세요, 두병 주세요, 세병 주세요. 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말을 바꿨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야 되겠네. 자, 보세요. 자, 원래는 우리 하나, 둘, 셋, 넷, 공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다. 맞아요? 한, 두, 셋, 넷. 이렇게 바뀌었어요. 알겠지? 이거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단 여기에 이거는 개, 병, 잔, 그릇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한 개, 두 병, 세 잔, 네 그릇.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 둘, 셋만 그래요. 한, 두, 세, 네. 한, 두, 세, 네. 자, 그런데 요렇게 말해도 괜찮을 때는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이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과 한개 주세요. 개 말했어요, 개.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과 하나 주세요. 괜찮아. 알겠죠? 괜찮아요? 커피 한잔 주세요. 괜찮아. 잔 말했어요, 잔. 그래서 한 붙었어요, 한 잔. 그런데 커피, 하나 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하나, 둘, 셋, 넷, 괜찮아요. 커피 하나 주세요. 커피 둘 주세요. 커피 셋 주세요. 커피 넷 주세요. 그리고 다섯부터는 모두 똑같아요. 다섯 잔 주세요. 커피 다섯 주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만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한, 두, 셋, 넷. 자, 그래서 여기 잔. 커피 한 잔, 물한 잔, 맥주 한 잔, 우유 한 잔. 괜찮아요? 그다음 그릇, 그릇, 그릇. 자, 식당에 가요. 비빔밥 3인분 주세요. 괜찮아요. 비빔밥 세 그릇 주세요.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외워야 해요. 외우다. 3인분 주세요. 아니면 세 그릇 주세요. 모두 괜찮아요. 자, 그래서 라면, 비빔밥, 냉면.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나이는 살. 나이는. 자, 몇 살이에요? 성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해요. 알겠죠? 살을 말해야 돼. 살. 살. 성우살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은 켤레, 켤레는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사람은 명, 뭐몇 사람 이것도 만약에 괜찮아요. 뭐한 명, 뭐한 사람, 뭐한 분, 최근 분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건 누가 외워요? 누가 공부해요? 학생이 공부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햄버거 한개 하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햄버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 하고 괜찮아요. 빵, 불 주세요. 그거 괜찮아요. 자, 사이다, 셋 하고 맥주 넷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나요? 됐나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고 있어요? 예. 선생님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은 말해요. 나는 이해 안 돼요. 나 이해 하나도 안 돼, 알겠죠? 나 이해 안 돼.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개병 잔 그릇 한, 두, 세, 넷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 일반 시간은 묻고 대답하기래요, 알겠죠? 자, 여기 책에 있어요, 책에. 자, 일반 시간 묻고 락킹 대답. 레이.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예? 지난 정말.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일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자, 하지만 괜찮아요. 거짓말 괜찮아요.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자, 나 시장에 안 갔어요. 하지만 선생님한테 말해요. 시장에 갔어요. 괜찮아. 알겠지? 이건 공부예요, 공부. 자,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에 공부해. 자,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말했어요. 맞아요? 맞아. 자, 그런데 이게 안 맞아. 중요한 게 이게 했어요 하면 했어요로 말해야 돼. 했어요로 하면 했어. 과거 알아요? 과거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몰라요 하면 몰라요 말해요. 알아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갔어요. 공부했어요. 일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털려도 괜찮아요. 알겠죠? 예. 괜찮아. 알겠죠? 아, 지난 주말에는 한국어 수업을 공부했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이랬어요. 좋아요. 자, 뭐,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오, 공부했어요. 괜찮아.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지난 주말에 교회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오, 좋아, 잘했어. 자,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아이, 아이, 오빠 다 하려냐? 집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제임스. 제임스. 아, 아, 친구랑 같이 만나러 왔어요. 자, 그러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친구랑 만나. 자, 랑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랑, 랑. 랑 알아요, 여러분. 랑. 랑 알아요? 랑은 여러분 하고 알아요? 그 다음에 와고 알아요?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고 와과 랑은 명사하고 명사를 두 개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명사하고 명사를 두 개 말해요. 명사 뭔지 알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명사, 명사예요. 맞아요? 예. 그렇지요. 사과하고 바나나. 사과랑 바나나. 사과와 바나나. 이럴 때 말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저 친구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했어요. 친구랑 만나서. 그래서 이게 명사하고 명사가 아니고 친구랑 만나러 갔어요. 보다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 자, 예요하고 이에 요를 말하면 주로 여기에 얻는 이가를 같이 말해요. 같이. 얻는 이가를 같이 말해요. 자, 이것은 연필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자, 예요, 이에요는 언론을 말하지 않아요. 알겠죠? 언론을 말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동사는 언론을 말해요. 이렇게. 언론을 말해요. 언론을 말해요. 언론. 맞아요? 밥을 먹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말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친구가 털려요. 그러면 아주 이게 좋은 거예요. 그 왜냐면 다 같이 또 공부해요, 같이. 알겠죠? 그래서, 자, 친구가 털렸어요. 괜찮아. 알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사과, 바나나. 요거는 명사 두 개를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명사 두 개를. 알겠죠? 예. 동사 두 개를 말하면 뭐예요? 동사 두 개를 말하면 뭐 말해요? 동사 두 개를 말해요. 그렇지, 고도 말해요. 고. 자, 먹고 잤어요. 친구를 만나고 커피를 마셨어요. 아,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래서 동사는 얼른 같이 말해요. 이렇게. 마셨어. 오늘 뭐 해요? 오늘 뭐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뭐 해요? 자, 털려도 괜찮아. 자, 오늘 뭐 해요? 하면 여러분은 아요, 어요, 해요를 공부했어요. 맞아요? 아요, 어요, 해요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해요 하면 자 오늘 뭐해요 하면 뭐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뭐해요 이러면 아요 어요 해요를 공부했어요. 공부해요. 커피를 마셔요. 긴 밥을 먹어요. 친구를 만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괜찮아. 보고 싶어요도 괜찮은데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오늘 뭐해요? 잠을 자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오늘 뭐 해요 하는데 얼 거예요는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오늘 뭐 해요를 물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대답하는 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아요, 어요, 해요에 미래에도 또 있어요. 미래 알아요? 예. 알아요? Future. 자, 그런데 미래에도 또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미래를 물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요, 어요, 해요로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이. 그런데 이게 뭐예요? 2잖아 이렇게? 근데 어떤 친구는 3도 해요. 어떤 친구는 4도 해요. 이렇게. 또 어떤 친구는 0도 해요. 그럼 이거는 맞아요? 아니, 맞잖아.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말도. 오늘 뭐 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저 친구 자요. 뭐 오늘 뭐 해요? 학교에 다녀요. 뭐? 오늘 뭐 해요? 학교에 다녀요. 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뭐 해요? 했어요. 그럼 학교에 다녀요는 맞아요? 안 맞지? 그럼 안 맞아. 잘 안 맞아. 그렇게 하면 오늘 뭐 해요? 이렇게 학교에 다녀요는 학교에 다녀요. 근데 학교에 가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뭐 해요? 한번 물어요. 수업을 한국어. 근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일요일에 뭐 해요? 교회에 다녀요. 뭔가 약간 어색해요, 알겠죠?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친구. 내일